말이 언젠가부터 심상치 않게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파산을 신청한 노인의 수가 어느 정도고 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중에서 60세 이상이 2019년 27%에서 2023년에는 41%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2009년부터 1위인데요. 네. 특히 이제 2023년에 이제 이 빈곤율을 보면 66세 이상은 40.4%, 그리고 76세 이상은 52%로 한마디로 76세 노인의 2명 중에 1명이 빈곤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파산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4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는데 이 게으름뱅이거나 혹은 뭐 도박을 해서 갑자기 이제 파산을 한 게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게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이런 걸 노후에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파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파산으로 이끄는 6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6가지가 있어요. 예. 네. 첫째는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인데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절반이나. 네. 두 번째가 뭐냐면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인데요. 요즘 뭐 그냥 금융사기가 득실득실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카톡이 오는데요. 거기 당신 이름 있으니까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어머머. 예, 사세요.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행 범위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뭐 파산하는 리스크인데요. 질병 파산. 요즘 젊을 때 건강하는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저도 부부가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그다음에 네 번째가요.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네.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황혼연 리스크. 황혼 이혼하는 리스크. 이혼 중에서도 황혼연하게 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는데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2022년에는 37%. 중년 황혼이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그냥 반으로 나눈 재산 갖고 그냥 각자 살면 되는데 파산을 하게 되나요? 그게 뭐냐면 반으로 나누게 되면 둘이 살면 집도 같이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생활비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겠구나. 예, 그리고 또 절반을 재산을 주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80% 90%가 부동산이거든요. 집한 채밖에 없어요. 네네 맞죠. 예. 근데 이웃나라 일본에 제 아는 사람 보니까 1984년도에 28평제 짜리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게 제일 비쌀 때 1991년에는 3억 6천만까지 올라갔는데요. 두 달 전에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지 마시래요. 폭락했구나. 왜냐? 10분의 1로.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그 여섯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오싹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용식 지사님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저는 다른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날씬해지셔가지고. 동의합니다. 네네. 그 몸의 신체 사이즈를 제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부부 역할을 해서 안기도 많이 했는데 절대 손이 안 돌아갔거든요. 예. 네, 그런데 너무 쏙 빠지셔가지고. 슬림해지셨어요, 진짜. 슬림해지신 반쪽 이용식 선생님. 어떤 리스크가 나는 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일단 그 이제 쪽박 찬다고 그랬죠? 네네. 쪽박. 그거에 쪽박.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쪽박 말고 알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알박? 쪽박을 다른 말로 알박.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벼랑간. 노후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무대를 만들어서 후배들을 무대에 세우고 그 당시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거기서만 뭐만 하면은 히트 친 데는 청담동 사거리에서 코미디 극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민이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액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네네. 거기다가 정말 열심히 버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네네. 갑자기 옆에 있는 집에서 어. 대한민국을 흔드는 사건이 터진 거야. 버닝 뭐라고. 아~ 이게 터지니까 뽀시기가 하는 코미디 극장도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네. 오고 네네. 또 코로나가 왔어. 아~ 그다음부터 딱 끝이야. 네. 그래서 이제 집세를 1년 동안 내면서 결국은 문을 닫고 네. 창업. 창업을 제일 조심하자. 아, 난 이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잘 좀 부탁합니다. 네. 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창희 대표님한테 좀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하면 이 재산을 잃지 않을까요? 지키고 관리하는 법. 들어보니까 네. 그런 비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어두운데. 비법이 없어요. 첫마디부터 우선 그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는 뭐냐면은 네.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밖에 못하고 네. 그다음에 기회에 알따르잖아요. 혼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자기 본업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본업에. 먹고 가고 싶어도 본업과 관계된 일을 저도 뭐 1인 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서 하지만은 예를 들어 저와 해온 일과 관련이 없는 거는 해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네네.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인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발한 상품을 조심해야 돼요. 기발한. 예. 어. 주위에서 보면은 상식 이상으로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기발한 상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교육을. 노인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노인분들이 사기 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열심히 받아두시면은 그게 아 그럼 안 되겠구나 조심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건강 리스크 이거는 뭐 한마디로 폭탄주 끊고 담배도 끊고 네. 그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 리스크인데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동안에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네. 과외 공부 시키고. 세계에서 우리가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8월에 보니까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어머. 67만 명인데 아. 그중에 63%가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성인 전체로 보면은 캥거루가 이 314만 명이래요. 와.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립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가 뭐냐면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누가 뭔 일 하면은 한번 가서 봐줘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애가. 그러면 걔도 불행하고 내 노후도 불행하고. 두 번째가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가 참 그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경제적 자립인데 다들 경제적 자립이라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지금 다 그거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 네. 우리 그 바울 사도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런 거는 생각도 않고 그냥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래요. 우리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요. 황혼연 리스크인데요. 요즘 황혼연이 늘고 있어요. 1990년에는 전체 이혼 건수의 뭐냐면 5%밖에 안 됐던 게 지금 2022년에는 37%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황혼연 이유를 들어봤더니 네네. 첫째가 성격 차이, 둘째가 돈 문제, 네. 셋째가 외도. 외도. 근데 최근에 거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 치명적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남편이 그냥 집에 있는 거 자체가 그냥 아내분에게 싫어하지 마.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 그래서 싫어지는 거야.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 일본의 가정주부들은 40대 후반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부부가 각자 자기 뭔가 일을 하고 저녁에 만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산 구조 리스크였잖아요. 네.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있는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 대부분
80-90%가 부동산에 그렇죠. 편중돼 있거든요. 네. 우선 10% 20%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갑쯤 되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아, 반반까지. 네.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포가 안 된다. 우리는 네. 가계부채가 또 많잖아요. 네, 네. 네. 옛날처럼 과다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부동산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야. 말씀이 정답인 게 네. 뭐냐면 나 지금 딱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는데 네. 수민이 엄마가 표정을 보니까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아. 그리고 신발도 신기 좋게 딱 놔주고 돌려놨어.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내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네. 등을 약간 밀었어. 어서 나가요. 보통 때는 안 그런데 빼박이네요. 등을 빼박이에요. 밀으면서 예. 문고리를 비틀어서 열어주더라고. 야, 그 느낌이 네. 나가야 돼. 예. 이제 같이 있으면 예. 알바를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알바를 해야 돼. 네. 아니,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시니까. 근무하시니까. 아니 근데 삼식이가 네.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일본에도 삼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식이? 60대 넘어가는 남자분들에게 음식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집안일하는 법, 빨래 세탁하는 법, 음식하는 법. 네. 그리고 일본에도 황혼이혼이 많아서 남자분들이 요리를 못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전에 아까도 네. 말씀하셨듯이 부부가 좀 사이좋게 서로의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줘갖고 그렇게 살면은 황혼이혼 안 하고 사도 전문가가 저한테 네.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요. 네. 일본에서 은퇴 남편, 퇴직한 남편 중에 인기가 최고가 누구냐면은 지금 말해도 음식 잘하는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뭐 그다음에 건강한 남편이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 아 그렇구나. 아, 그거는 아, 우리 남편들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일본도 가정 주부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이고,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예. 그다음에 키친 드링크가 뭔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열받아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아. 예.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낮 시간 동안은 퇴직하고 나서도 부부가 자기 따로따로 남자 그치. 취미든지 아이고. 일이든지 무슨 사회공헌활동이든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네네. 형님 뭐 낮에 전화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뭘 낮에까지가 아침에 만나자니까. 아침 8시에 좀 갈게. 목사님한테 갈 테니까 나 좀 챙겨줘. 세상에.